거기 파묻혀 있더라고, 살 속에. 그거 한참 둘이서 또 찾았어요. 그래서 자기 혼자 못 매길래 내가 그걸 도와줬어. 도와줬고. 와, 그 로맨틱하다, 굉장히. 아, 로맨틱하다. 또 반지 드리겠습니다. 건강검진. 나 주겠다고? 네. 나 건강검진 이번에 했는데? 아, 그러세요? 어. 뭐 다른 데 드시라고. 뭐 딴 제가 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? 질병 없으셨습니까? 나 용종 4개인가 제거하고. 왜? 왜 웃어? 야, 용종이 뭐? 아닙니다. 야, 뭐, 대장에 그냥 좀 뭐 여드름 같은 좀 나가지고 그거 나중에 암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거 했지. 아, 맞습니다, 회장님. 왜 웃으셨습니까? 회장 왜 웃고 그래요? 회장님 진짜 귀엽지 않습니까, 발음이? 용종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상 없대. 아, 뭐, 다행이다. 담배 뭐 한 25년 핀 거 치고는 뭐 폐도 애기 폐고 뭐 이틀에 한번 소주 한 병씩 마시는 거 치고는 뭐 간도 깨끗하고. 아, 역시 방장님 그게 한 번에 훅 갑니다. 아니, 사탕 형님 왜 그러십니까 자꾸. 아, 근데 그게 진짜 어쩌다 한 번에 훅 가지 않나? 원래 건강은 스택 쌌다가 갑자기 훅 가는 법이지. 네가 나한테 훅 갈래? 어? 삼사탕 인성 진짜 나쁘셨다. 다 왜 그러시지? 아니야. 그러니까 담배도 줄이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. 아니, 담배는 안 피는데 뭐. 담배 끊었으니까 막 원래 폐로 돌아왔지. 술도 많이 안 드셨으면 좋겠다. 뭐 이런 뜻이죠. 네. 나한테 술을 뺏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. 나의 모든 것을 뺏는 것과 같아. 그 정도입니까? 나에게 저희... 술을 빼는 것은 나보고 그냥 죽으란 얘기야. 술 정말 잘 드시는 것 같습니다. 뭐니, 복분자 좋아하십니까? 복분자 우리 집에 쌓여 있어. 지난번에 집에서 담궜다는 거 복분자도 막 애들 나 술 좋아한다 갖다 놓고 왔는데 내가 원래 복분자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 또 있고. 그 원래 진짜 애주가들은 원래 고기 한 점에 소주 세 잔씩 먹지 않습니까? 그게 나야. 맞아. 호망형님 리얼. 집에서 고기 안 드시고. 아니 젓가락으로 상한 거 같은데? 진짜 신기합니다. 이거 상한 거 같은데? 털은데 이거. 아, 그거 불에 구우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아, 그래? 야, 드세요. 저거 버터 바른 거 그 레어로도 처먹은 애들 있는데. 아, 왜 그래? 다 우리 친구한테 혹할 수도 있죠. 아, 그런 거 혹하지 않아? 그거 이제 스테이크 있잖아, 스테이크. 네네. 얼마 전에 이제 뭐 아는 사람이 이제 스테이크를 하나 사줘서 거기서 된장찌개를 좀 했거든. 뭐야? 근데 그 스테이크가 되게 작은 걸 주는 거야, 4만 원짜리인데. 그래갖고 이렇게 자르려니까 내가 미디움으로 시켰는데 자꾸 자르니까 피가 나는 거야. 징그럽잖아. 네. 그래서 아니 그 뭐 네. 그래가지고 그냥 들고 먹었어, 포크로. 아니 되게 작잖아. 되게 작더라고. 학교에서 돈가스 먹듯이. 그걸 먹으면 뭐 그게 뭔데 뭐 48,000원씩 줘. 안심 스테이크인가 그랬어. 뒷고기도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? 모르지 나는. 스테이크를 그렇게 드시다니. 들고 양손에 두 개로 찍어서 양손 드셔야 예쁜데. 원래 안 손 가지런히 근데 미디움 레어로 드셔야 됩니다. 안심인가 하여튼 되게 작았어. 그런 거 어떤 4만 원 주고 뭐 왜 먹어? 누가 사주니까 먹지. 난 레어가 좋던데. 미디움 레어. 저도 미디움 레어. 딱 그 지방이 돼요. 녹을 때까지만. 저 이번에 이제부터 레어 못 먹겠습니다, 저. 미친. 사장님이 그러다 친구 따라 저승 갑니다. 아, 그럴 것 같은데. 다시는 이제 돼지갈비로 레어 굽기는 안 하기로. 예, 회충이랑 미팅 끝나면은 좀 알려주십시오. 아, 예. 네. 슬슬 또 입질이 오는데. 아, 밝아지니까 이게 보이네. 그 친구는 그렇게 먹고 괜찮답니까? 야, 어두워질 때 먼저 그 주변에 횃불을 먼저 밝혀라. 예. 횃불을 애들 별로 지금 설치만 해놓고 애들이 별로 안 해가지고. 너 자꾸 나 때려. 자, 나무를 많이 해놨으니까 리어카 끌고 와서 나무를 다 해갖고 옮겨. 예. 아, 나 진짜 요즘에 여자 갈망하는데. 아니, 사장님, 회장님, 여자 원주민 다 죽여야 됩니다. 아니, 아이고. 그래도 지금 좋다고 따라다니시는 건 어제 여자 원주민. 예. 아, 됐다. 자, 여자 원주민이 좋다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? 아, 역시. 이제 암컷 강아지 생각 없으십니까? 호섭이 동생. 미쳤어. 한 마리도 힘들어 죽겠는데.
기운이 온다야 고맙다. 한 마리도 진짜 힘들어 죽겠어. 나 이 개 죽으면 저 이봐 안 키울 거야 개. 그 개 키우는 게 애기 키우는 거 더 힘들다고 막 그러시더라고. 애기 키우는 게 솔직히 더 힘들어 임마. 다들 생각을 하십시오. 하르타님을 키웠어. 헬미! 헬미! 안 돼! 난 헬미! 야 빨리 헬미! 나 헬! 나무 맞아, 야 나무 맞아 죽었어. 헬! 빨리 헬미! 빨리 헬미! 나 빨리! 헬 지옥으로! 야 얼마 남지 않았어 빨리! 너 멀리 계시다! 아 그래도 존나 빨리 지옥으로 빨리 거기 호수 있는 곳 그 저 옆에 저기 막 나무 막 내가 막 베고 있다가 나무 맞아서 지금 죽었어. 방금 어디 계십니까? 고헬! 아 헬미! 척 너무 느려. 야 나 나갈 테니까 그냥 저기 뭐 초대해 줘. 안타까워. 네. 아 정말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. 아 진짜 나무 쳐맞아서 또 나무 쓰러지는데 왜 거기 있었지? 원래 나무 맞아서 안 죽는데? 나무가 많이 베어서 화가 났나 봅니다. 나 그만 베! 야 우리가 지금 10데이즈 13아워즈 50미니츠 3세컨드를 살고 있어. 네. 아 엄청나군요. 아니 그거 다음 업데이트 남은 날짜. 예, 그거 다음 업데이트 남은 날짜인데요. 네, 다음 업데이트 남은 날짜. 알았어. 니네 그래 똥 굵어. 니 똥 그래. 어? 12장 똥이야 그래. 45일. 니 똥 니가 처먹어래. 칼라 똥이야. 맛있겠다. 저는 가능하면 딸기향으로. 어, 혜동님 딸기 좋아하십니까? 네. 딸기 좋아하는 남자는 가슴 커진다는데. 금방 헤어진다는데. 얘 왜? 왜? 이게 전설입니다, 전설. 왜 전국에 500만 딸기 애호가들을 매도하는 거야? 어? 안 돼, 나 더 할 것 같은데? 나도 딸기 좋아하는데? 어우, 그러네, 나도 딸기 좋아하네? 나도 딸기 좋아해. 기현동 씨도 딸기 좋아하는데, 아. 나도 딸기 좋아하니까. 아, 이제 잠깐 사과해, 죄송합니다, 빨리. 죄송합니다. 아, 내가 왜 그랬을까? 그렇구나, 딸기 좋아하면은. 아, 실패했다. 나도 고소하는데. 내가 원래 딸기 별로 안 좋아했거든 내가. 딸기 좋아하는 사람은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야 내가 있는 거 여기 사르타나 여기 내가 나무 많이 베놨으니까 이거 갖고 가. 저기 어디 계십니까? 나 어디 있냐면 난 네가 보는데 너는 안 보이니? 여기 물이 흐르는 곳 여기 연못 작은 연못. 작은 연못? 이쪽인가? 아 어디가 임마 거기서 우회전. 여기서 우회전? 아, 거기 정면 아니 자 아이 뭐해 이거. 아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? 여기서 뒤로 빠꾸? 네 정면에 있다. 네 정면에 임마. 제 정면이요? 아 감 이렇네. 여기를 싹 다 베버려. 이제 여기하고 저기를 베버리면 사르탄 일로 와봐. 여기 아니 거기는 내가 벨 테니까. 여기 니 일터는 여기다. 알겠습니다. 닐 터는 여기 보면 내가 주변에 나무 싹 다 베놨거든. 그거 어디 갔지? 싹 다. 싹 다 베놓은 거. 저기. 아, 오브젝트가 너무 많습니다, 여기. 거기 재놨는데 내가 밤새 베놓은 게 다 사라졌네? 아, 여기 있습니다. 여기 많이 있습니다. 그래? 파워 터진다. 안 돼, 안 돼, 두 번은 안 돼. 두 번은 안 돼. 강해. 자 여기를 다 베버릴 것이다. 이쪽으로 당겨놔야지. 이 울창한 숲을 다 베버리고 네, 이미 지구 입장에서 저희 쓰레기일 것 같습니다. 딴 건 필요 없어. 네, 저희 핵팩임을 계속. 네, 핵도 나무는 안 부시던데. 다 부십니다. 아 그래? 아닌가? 아 또 맞을 뻔했어. 와 간발의 차다. 바로 옆에 떨어졌어. 나무한테 많이 사랑을 받으시나 봅니다. 와 나무가 쓰러질 때마다 막 깜짝깜짝 놀라네 이거. 아 저 암컵 나무인가? 아 저돌적이네. 아니 다들 왜 그러십니까? 야 그래도 저희 뭐야 여자나무라도 쫓아가시네. 야 사르탄 귀엽다는 애들은 진짜 사르탄 실제 얼굴을 봐야 된다. 아 아닙니다. 아니 저 진짜 메이지컬 메이크업 하면 저 세일러문 다름없습니다. 야 메이크업 하지마 임마. 그거 임마 비비크림 다 니 모공으로 숨잖아 임마. 피부 썩어. 나도 다시 태어나면 머리 작아.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나 다시 태어나면 잘생겼어. 어? 똑같은 얘기야. 나도 다시 태어나면 머리 작아. 나도 어깨 넓어져. 아닌데 저 진짜 주변에 귀염덕 소리 많이 듣습니다. 야 시청자 애들이 싫어하잖아 그런 얘기하면. 아이 죄송합니다.
근데 아우, 실제로 싫어. 봤던 거에서 지금 사진도 존나 포토샵 많이 들어가서 진짜 예 네, 포토샵 어떻게 그렇게 친하게 해놨어? 아 포토샵은 완벽한 성형 기술입니다. 그거 그림판으로 했던데 미친새끼 어떻게 하셨지? 지우개로 한 거 같은데 그림판이래. 그림판으로 블러를 넣다니 미친놈. 그거 솔직히 턱 지우개를 좀 지우고 색으로 칠한 겁니다. 와 어떻게 포토샵 기술까지도 와. 소량하지. 형, 내가 그랬잖아. 얘 처음 만나고 좀 불쌍해라고. 왜 빅헤드가 나한테 그랬다니까. 쟤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. 근데 내가 딱 한마디 했어. 그냥 불쌍하네라고. 쟤 불쌍해. 넘어가는 게 안 보이지? 웃으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치근하게. 정말 치근하게 떠나가는 택시를 바라보며. 불쌍하네. 너 무슨 뭐지? 보는 줄 알았습니다. 아, 제가 그렇게 아. 불쌍해 보였습니까? 눈물에 그릉그릉 맺히셔가지고. 아닙니다. 초콜릿 방장님, 나 방장님이 사르타님 좋아해서 그런 거죠. 아, 저도 사랑합니다. 무슨 방장님이랑 엄청나게 깊은 사연이 있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냥 불쌍해서요. 방장님 진짜 내 이웃을 사랑하라. 아, 나 진짜 쟤 보고 저 너무 불쌍했어. 난 얘가 돈이 있는 줄 알고 그때 내가 뭐 사놓으라 그랬지? 음료수인가 뭔가 두 개 사놓으라 그랬잖아. 바카스인가 이제 사놓으라 했는데 이 새끼 돈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지 건 안 사고 내 것만 사왔어. 그래갖고 너무 불쌍한 거야 그게. 아 그래도 마음은 이쁘다. 아니 저기 뭐야 그 편의점에서 내 편의점 앞에 딱 기다리고 있었거든. 그러니까 나 도착하기 전에 거의 다 니네 집 근처에 왔으니까 도착하기 전에 그때 처음 보는 거였어. 근데 이제 그 나오면서 들어가는 모습 내가 봤어. 누가 봐도 저건 사르타니야. 존나 거대한 몸집과 막 무슨 팬더 같은 몸통과 막 이런 거 보니까 딱 근데 동전을 세면서 들어가고 돈이 없다는 게 딱 옆에서도 딱 티가 나. 동전을 세면서 동전을 세면서 들어가더고. 나오는데 잔돈이 없어. 야 그래도 한 개 그 방장님 거 사온 그 마음이 이쁘다. 캔커피 사드렸습니다. 캔커피 맞나요? 그리고 더 슬펐던 건 얘가 딱 와가지고 내가 아 저거 누가 떨쳐놨지 저기다가? 아니 공짜 술이 아니야. 사료타님 착하네.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아 좋았어. 아. 이게 뭐지? 아! 좋았어 이미지 세탁 했어. 이거 꺼내볼까요? 아 한번 꺼내봐. 왜 안 꺼내지? 이제 통스탄 탈출! 아니 영원한 꼬리표야. 아 제길 그럼 뭐해. 아. 그 다음에 내가 또 너무 불쌍했던 거는 야씨 그 근데 저번에 얘기했잖아 안전벨트 매야지 출발을 하는데 씨발 안전벨트를 못 매겠다는 거야. 아니 그게 그 패딩 때문에 그런 옆에 거야. 옆에 안전벨트 옆구리가 이걸 살이 너무 많이 삐져나와서 아. 안전벨트 착각하는 거기를 묻은 거야. 그러니까 나 내가 봐도 찾아도 없어. 이게 왜 없지? 그걸 봤더니 거기 파묻혀 있더라고 살 속에. 그거 한참 둘이서 또 찾았어요. 그래서 자기 혼자 못 매길래 내가 그 도와줬어. 도와줬고. 와, 그 로맨틱하다 굉장히. 아 로맨틱하다. 그게 막 경차도 아니었으면 그 SM5였어 그 당시에. 사료타님 아, 얼마나 불쌍한지. 근데 그게 그날 그 내가 3차까지인가 마셨나? 하여튼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도 내 생각났어. 자는데도 아. 막 생각이 나더라 그 장면이 자꾸. 와. 굉장히 역시 로맨틱하십니다. 뭐가 아직 로맨틱해. 고만 먹자. 아 그거 패딩 때문인데. 사료탄 고만 먹자. 그 돼지 고만 먹자. 그 사료탄 가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해. 깜짝 놀랐다고. 자기 형인 줄 알았다고. 거기 와, 거기 근데 진짜 거기 서른한 살짜리 애도 그러더라. 방장님 이렇게 사료탄님 안전벨트 매주면서 계속 생각나고. 아 로맨틱하네요. 아주 됐다. 저도 사랑합니다 많이. 야 그러고 보니까 빅헤드랑 다 우리 세 명 다 만났었네. 아 그러네요. 어제 저 헤드 형님 뵈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막 머리가. 아, 내가 더 놀랐어. 그래 사루탄님 더 놀랐어. 어제 헤드 형님 저한테 막 속당인 것까지 기억납니다. 왜 또라이진 안 하냐고 막. 아, 왜 정상이야? 아, 왜 정상이야? 막 또라이진 안 해요. 왜 정상이세요? 아니 실제로 만나면 이 새끼 나 또 존나 가려 사르타니. 네 그렇습니다. 그때 엄청난 의문이었습니다. 가가지고 왜 정상이세요? 말도 안 해 이 시발놈이 말 시키기 전에는. 아 그게 제가 공방장님 이게 좀 처음 뵀을 때 기가 너무 세셔가지고. 뭔 기가 세? 사람 아니야? 너무 힘들어 너무 무서웠습니다. 아 무서운 것도 무서웠는데. 뭘 무서워? 내가 괴물이야?
아, 저만 그랬나요? 콩방경님 막 처음 뵈면 다 그럴 것 같았는데. 얼굴 좀 맞아. 쉬운 얼굴은 아니지. 저 큰일 났습니다. 뭐? 제가 그 파운데이션을 완성하면서 제가 같이 심어졌습니다. 니가 야, 장판에 사람 자란다. 야, 이거 벤츠 저 버섯 자랐어. 버섯 이거 진경제 왕님, 저 시멘트 제 발에 부은 것 같습니다. 야, 버섯 자랐어. 이것이 장판 지랄한다 아주. 막 거기 너 어디 있는데 내가 구해줄게. 아, 저기 그 세이브하는 곳에 있습니다. 세이브하는 곳에 내가 가서 내가 구해줄 테니까. 그걸 왜 인마 거기 바깥에서 나와서 하지 인마. 같이 심어지고 그래. 미안하다, 내가 독킹했다. 역시 독킹. 살려주세요. 니가 거기에 그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어. 제 목을 베어주세요, 방장님. 네, 이거 두고 가십시오. 제가 다 꺼내놓겠습니다. 결국 내가 목을 베어야 한단 말인가? 네, 방장님이 목을 베어주셔야 됩니다. 목을 쳐라. 잠깐, 어딨어? 야 비켜. 뭐 어떻게 된 거야? 방장님 잘하는데요? 야, 이거 뭐야 이거? 방장님 목을 베어주시려고 너 다시 태어나면 착하게 살 거야? 잠깐만. 아, 이거 그대로 돌려주시는 건가요? 대잡주. 아, 그대로 돌려주시는 거구나. 막아야겠다. 아니야, 이거 던질게요. 뭐야? 야, 죽었어? 아니요. 다시 죽여주세요. 아, 아니, 너 나왔는데? 나왔잖아. 오! 나왔어. 봐봐, 임마. 아니, 방장님 뭘 착하게 삽니까? 뭘, 에이, 뭘. 에이, 뭘 또 그런 걸로, 에이. 야, 여기 다 만들어졌나? 방장님 진짜 나빴다. 아니, 방장님 뒤끝이 좀 세십니다. 뭘 세임마 내가. 오, 얄피워. 이 뒤끝은 한 3일 전 건데. 어, 뒤끝이 좀 세십니다. 네. 자, 여기 이제 다 만들어졌고 여기도 뒤쪽으로. 아, 진짜 이거 이 엄청난 방벽을 보라. 예. 네. 아. 와, 방벽을 3중으로 쌓았다니. 와, 나무가 두 배로 들어갔다. 아, 이제 홈만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어, 정말 힘들었어, 정말. 저 이제 뭐 남았습니까? 이제 집 지어야지. 이제 지금 밑에 지하 짓고 있으니까. 이제 드디어 봉공사를 하는 건가요? 어, 봉공사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. 이제 봉공사. 알겠지, 사비탄님? 오 마이 갓. 알겠지. 빅헤드가 진짜 설계 잘한 거야. 아. 아이, 그리워해, 충분히. 빅헤드가 경제적으로 진짜 잘한 거야. 그리고 다음부터 멀티게임을 다른 설계자를 찾으면은 절대 만류하게. 이게 3중이라는 거. 예, 여기 또 뭐, 여기 뭐 다 이거 봐. 절대 만류해야지. 절대 서브 안 터트려. 얘네들이 다가오기도 전에 벌써 이제 함정에 다 쳐걸리게 돼 있어. 함정을 딱 완전 다 깔아놔가지고 원주민이 이쪽 함정도 뒤쪽에 이거 다 있어. 이게 파괴하고 몸을 뚫어버린다 이거지. 야. 그리고 손수 다시 올리고 하나씩. 어, 손수 하나씩 우리가 다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야. 문 열고 들어오면 이게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문 열고 들어오는 친구들은 굉장한 그 문화인들이기 때문에 별짓거리 안 합니다. 계속 얘네들이 따라오는 것도 이렇게 넓은 곳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얘는 직선을 잘 몰라. 맞습니다. 멍청합니다. 직선으로 가다가 뭐 옆으로 뒤가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. 아, 아주 발랄한 친구입니다. 상쾌 발랄하다. 아, 또 배가 또 하나 아프네. 아. 아, 너 쉬고 싶으면 항상 그러더라. 아, 아닙니다. 진짜 좀 힘들만 하면은 배 아파. 이러고. 아, 야, 참아 보겠습니다. 맞아. 제가 하기스 매직 밴띠. 그거 어차피 그거 지금 물동 아닙니까? 네, 그 날개 달린 거 받아와서 달아요. 네, 그거 지리면 돼요, 그냥. 네, 날개 달린 거 다 가져와서 받아요. 아, 그래야 돼, 그럴까? 날개 달린 거 집에 하나쯤은 있겠지. 그냥 저기 요강에 앉아서 게임할까요? 아, 뿜으면서 소리 들리잖아. 여동생이 문 열면 어떡해. 아, 저 소음기 달았습니다. 여동생 문 열고 그 똥 싸는 거 보자마자. 아, 저 똥 얘기 좀 하지 마. 더러워, 진짜. 아, 맞습니다. 해도 형님, 스탕 형님. 아, 진짜. 뭔 소리야? 똥 얘기 안 했는데? 어? 막 똥이 인마 똥이니까 인마 똥이고 똥이기 때문에 똥인데 왜 똥이냐고 물어보시면 하여튼 똥 얘기하지 마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치킨 알겠어.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. 태양인. 아, 치킨 먹고 싶다. 치킨 왜 이러지? 걸리지? 아니 왜 자꾸 껴? 아, 지금 캐릭터 살 좀 빼라. 바라바라빠. 바라바라바라. 니네 좀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? 어떤 사실? 씨발, 내일 월요일이야. 존나 짜증나.
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. 아. 119시야. 사탕교님은 휴강이지 않습니까? 나 2교시인데? 나 6시에 일어나야 돼. 아 갑자기 생각이야. 진짜 너무 빡친다. 너무 빡쳐. 방장님 어디 안 가시지 않으십니까? 나는 일요일이 월요일이고 월요일이 일요일인데 뭐 직구 속에 맨날 있으니 뭐 어디 만날 사람도 없고 뭐 어떻게 해. 근데 왜 근데 왜 그러십니까? 아니 니네 좋대라고 그냥. 나야 뭐 맨날 직구 속에 뭐 있으니까 뭐. 걔들은 저희 열심히 돈 벌어야죠. 아, 혜동이 공부하시는구나. 야, 나도 존나 괴로워, 임마. 맨날 집구석에 만날 사람 없어서 맨날. 이게 뭐야, 임마. 나이 차먹고 아는 사람도 없고, 친구도 없고. 아, 방금 저 영화는 어떻게 됐습니까? 뭔 영화? 영화 보러 가신다면서요, 저랑. 너랑 영화를 왜 봐? 자세한 건 포레스트 21화에. 뭔 소리야. 뭔 소리지? 사탕님 저희랑 영화 보신다 하셨습니다. 내가? 왜? 내가 미쳤어? 자세한 포레스트 21화에 잠깐 미치셨나 봅니다. 아니 이렇게 정색하시니까 좀 마음 아프게. 너무 너무 싫어하시는데. 내가 너네랑 영화를 볼 일이 어딨어. 아니야, 원래 반장님 영화 안 좋아하셔. 아, 나 영화 존나 좋아하는데. 방금 21화 공 모니터링 해주세요. 과장님은 그럼... 과거를 돌아보시지 않아. 자,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예 부탁드립니다. 예. 추천도 많이 부탁드리고 예 그 구독도 좀 해주시고 제가 유튜브를 요만하게 조그만하게 요만큼 이렇게 하는데 예 뭐 요만큼 예 요만큼 좀 하는 게 있는데 그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예. 네, 구독하시고 20이라 보시고 영화 보고 그 확인 좀 해주세요. 뭐, 좋아요란 댓글 하나씩. 그래 좋아요가 필요해. 영화 언제 보러 가시나요? 예 좋아요랑 댓글이 많아야. 많이 뜨다면서요? 이 새끼 스틸 가네? 맞습니다. 아 뭐야, 아 또 낑겼어. 빠라바라빠. 어제 전방에 미야기 물체 세 마리. 그냥 지나가는 길겠지. 예, 그러겠습니다. 응 안녕. 빠라바라바라. 빠바바밤 빰빰빰빰. 빠밤. 빠바바밤. 산으로 간다 산으로. 상인님 지금 음을 이렇게 들리십니까?